번째 라운드입니다. 오! 자, 시작하자마자 달려 들어봤던 허세웅. 자, 다시 제기됩니다. 낮은 킥 공격 빗나갑니다. 자, 황표 선수의 주특기인 킥들은 아직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허세웅 선수 쫓아가고 있죠. 압박 따라가면서 킥 공격까지 넣어봤던 허세웅이고요. 다시 압박을 안 들어갑니다. 허세웅 선수가 저렇게 거리를 좁히는 이유는 태권도 킥을 활용하면 거리가 좀 벌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거리를 안 주겠다는 건데. 아, 로블로 지금 살짝 나왔지만 예. 괜찮다고 합니다. 예. 자, 괜찮다는 제스처. 마이크 잡아당기면서 니킥까지 넣어봤던 하운표.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운표 선수도 무에타이를 수련을 했기 때문에 오! 자, 하지만 뒤차기 카운터 나갑니다. 자, 한번 돌려차기까지 넣어봤던 하운표인데요. 달라붙으면서 마이크. 자, 세웅 선수 역시 펀치 주특기입니다. 오! 오! 펀치 연타 그리고 로우킥. 자, 거리 찾고 있는 허세웅. 자, 1라운드 1분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김복주 잡아당기면서 니킥. 이번에도 전진 스텝 밟으면서 롱킥 킥교차. 이번에도 킥교차. 자, 허세웅 선수 킥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 거리를 안 주고 있죠. 원투 따라가는 허세웅. 이거 봐요, 거리를 안 줘요. 쫓아갑니다. 마디쪽 공략 하운표. 야, 하운표 선수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허세웅 선수가 하운표 선수를 향한 맞춤 전략을 너무 잘 짜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펀치 꽂아놓고 거리 좁히고 클린치 상황에서는 니킥 꽂아놓고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보려고 했었던 하운표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그 만들어가는 하운표 선수의 거리를 깨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허세웅 선수의 어떤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네, 살짝 로블로 나와서 경기가 살짝 중단됐던 상황이었고요. 네, 고발을 괜찮다는 제스처를 또 취해줬었고요. 네, 오히려 허세웅 선수가 자, 거리 벌리기에 백스텝 밟지만 언더 케이지. 오! 마이트 킥 교차. 헤드킥자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하운표가 보여줍니다. 잡아당기면서 니킥까지. 압박하는 허세웅. 킥 로우킥. 원투 다시 클린치. 자, 저렇게 거리를 좁히면서 하운표 선수가 케이지의 등에 닿았을 때 오른손 꽂아놓는 모습 잘 나오고 있죠, 허세웅 선수. 예. 하지만 오히려 출혈이 있는 거. 스피드킥. 자, 이거죠. 날카로웠습니다. 하운표. 자, 데미지 있거든요. 자, 하운표 선수의 주특기가 저렇게 뒤차기를 복부랑 앞면으로 잘 섞어줍니다. 자, 다시 들어가는 허세웅인데요. 자, 하지만 허세웅 선수 순간 데미지 있었지만 바로 침착하게 클린치 끌어안고 안아주고요. 체크해주죠. 자, 와서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몰아갑니다. 아, 무리하지 않네요, 양 선수. 낮은 킥 공격 원투 10초 안쪽으로 떨어지는 2라운드입니다. 자, 스피드킥 복부 공략. 갑니다. 다시 한번 스피드킥 빌립니다. 자, 멀리 빌리는데요. 자, 달려들면서 맞부딪힙니다. 이렇게 와. 자, 이렇게 2라운드도 끝납니다. 자, 끝까지 서로의 그런 페이스나 경기 스타일을 좀 보여줬던 하원표 선수와 허세웅 선수였고요. 그렇죠. 와, 앞면을 향한 뒤차기. 예. 이렇게 거리를 주면서 킥 공격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날카로움의 소유자 하운표 선수고요. 그렇죠. 밀고 들어가면서 무한 전지 스텝 그리고 펀치와 이 낮은 킥 공격 계속해서 레벨 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허세웅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또 방금 같은 경우에는 허세웅 선수가 뒤차기를 의식해서 복부를 막아주는 무릎을 복부를 막기 위해 무릎을 올려주고 전진을 했는데 네. 그 타이밍에 하운표 선수가 뒤차기를 복부가 아닌 앞면을 향해 날렸었죠. 3라운드입니다. 자, 허세웅 선수는 압박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거리가 좀 벌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가득적으로 지금 훑고 지나갔거든요. 리듬 타면서 들어가는 허세웅. 지금 허세웅 선수 코너 측에서 거리 주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죠. 자, 오, 날아차기. 네. 체력적인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거리 올리면서 돌려는 하운표 선수였는데 킥은 나오지 않고요. 압박하는 허세웅. 무려 펀치가 나옵니다. 네. 자, 허세웅 선수 클리치. 다시 한번 킥 공격. 자, 오른손. 펀치도 묵직한데요. 오, 좁았습니다. 예. 자, 펀치를 좁았습니다. 서우정 선수. 오, 자, 지금 펀치 들어가거든요. 펀치 공방. 마이치 끝까지 들어갑니다. 로우킥 허세웅. 야, 맞받아치는 하운표. 비스까지 빠집니다. 자, 비스 빠졌어요 지금. 바깥쪽 로우킥 두들겨 줍니다. 뒤차기 가대 막았어요. 자, 뒷목으로 당기면서 자, 10초 클리치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 거의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그렇게 경기 3라운드는 끝납니다. 와, 한 방 한 방이 묵직하긴 합니다. 와,
예술입니다. 저게 이제 예, 저게 무섭기 때문에 허재범 선수가 계속 거리를 좁힌 거거든요. 네. 확실히 거리를 계속 좁혀줬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보이면 저렇게 살벌한 킥이 나오는 황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블루 코너 허재범 선수가 판정 승리를 장식합니다.